예, 지금 소개받은 양일국입니다. 북한 해방을 외쳐야 된다는 것에 우리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북한 해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머리가 아프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제안하고 싶은 건 한 세 가지, 원래 제가 강의 시간엔 다섯 가지를 묻는데 오늘 시간이 제한돼 있으니까 통일은 악이고 공존과 평화는 좋은 건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충근 TV 열심히 보신 분들은 이 답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상적인 국가와 공존하는 건 죄입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와 공존을 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를 존중해 주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국가를 통일을 통해 바로잡으면 그건 복을 짓는 거죠. 그거는 예수님이건 부처님이건 누구든 그건 칭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계속 북한과의 공존, 화해, 대화 이런 것들만 얘기하니까 마치 북한을 해방시켜야 된다고 주장해온 우리들이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뭔가 방향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오해와 착각도 하게 되는 그런 잘못된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만약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게 무엇이냐고 묻는다면은 우리 국민들에게 뭐 경제도 잘못한 게 많고 아까 대선배님들께서 국방 외교 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국민들로 하여금 올바름이 무엇인지, 정의로운 게 무엇인지, 뭐가 윤리적이고 그렇지 않은지를 헷갈리게 만든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의 핵심이 바로 북한 해방을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흡수 통일은 일방적이고 거칠고 폭력적인 것인가, 이런 질문도 우리가 진보 좌익 진영에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충근 TV 보신 분들 다 아실 겁니다. 통일 중에 흡수 통일이 아닌 통일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나라를 흡수해서 좋게 만들면 좋은 통일입니다. 잘못된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를 흡수해서 망쳐놓으면 그건 잘못된 통일입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 해보겠습니다. 북한의 해방의 의미가 뭔가?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북한 해방을 얘기하면 흔히 진보좌익 진영에서 두 가지 질문이 우리를 공격해옵니다. 북한도 주권이 있는데 왜 다른 나라가 개입해? 첫 번째, 그들의 아주 너무나 오래된 공격입니다. 북한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선택해야지 왜 너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해? 그들도 나름의 역사와 문화가 있잖아? 너무나 귀에 못이 박힌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일단 화부터 나니까 이 녀석이 뭐 이러다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정의, 올바름, 이것의 스탠다드가 뭔지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존 롤즈라는 현대 정의론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분의 대표적인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이제 공정으로서의 정의, 그래서 Justice as Fairness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진보 좌익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가득합니다. 왜? 타고나기를 우연히 어떤 좋은 조건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조금 못 살게 해야 된다. 우연히 좋은 집안에 태어났거나 우연히 잘생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복을 받은 삶을 누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진보들이 좋아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정의의 이론을 국제관계로 확장시킨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만민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만민법에 뭐라고 써놨냐면 국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질서정연한 국가하고 질서정연하지 않은 국가가 있다. 질서정연하지 않은 국가는 두 가지다. 가난하고 힘들어서 인권 보장이 안 되는 나라, 그건 도와주면 된다. 가난하고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권 보장을 안 하면서 호전성이 있다, 이건 작살내야 된다고 써놨습니다. War of Justice 해야 된다, 정의의 전쟁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책은 자기들 입맛에 맞으니까 그렇게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심지어 한 2011년부터 한 15년까지 논술 단골 출제였습니다, 그게. 예. 근데 만민법은 안 가르칩니다. 지들한테 불리하니까. 예. 바로 이런 것도요. 공부하는 학자들이 절대 배우지 않아야 될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입니다. 원하는 부분만 취사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가르치는 것도 큰 거짓말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햇볕 정책을 돌아볼 때 하고 싶은 얘기를 이분이 다 했습니다. 질서정연하지 못한 나라 가운데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인권 보장이 안 되는 나라는 도와줘라. 그런데 어디까지 도와주느냐? 딱 자립할 때까지만 도와줘야 돼. 퍼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 얘기 다 해놨는데 이 책은 절대 진보들이 얘기 안 합니다. 존 롤즈의 정의론에 의하면 그리고 질서정연한 나라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나라를 정상적으로 이끌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해방시키자고 말하는 게 현대 정의론에 정확히 부합하는 주장입니다. 북한을 존중하자, 북한과 함께 가자, 정의롭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바로 이것을 지난 5년간 이 대한민국이, 이 정부가 헷갈리게 만들었다는 것을 저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인권보장을 해야 되느냐? 이건 아주 간단합니다. 인권보장을 하는 장치를 만들어두지 않으면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예. 북한의 김일성이 전체 독재자들 중에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인민을 학살한 독재자 중에 8등입니다. 1등이 마오쩌둥입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인민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좀 자세하게 인권은 어떻게 보장되느냐? 첫째, 자유가 주어져야 됩니다. 내가 먹고 살 자유, 여러분이 목숨처럼 생각하는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당 설립의 자유, 자유가 보장돼야 됩니다. 그리고 살기 어렵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복지와 안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있어야 정상 국가입니다. 그런데 복지와 안전망을 갖춰주고 국민에게 자유를 주면 김정은이 권좌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에게 권좌를 유지하면 자유와 복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해방한다는 것은 김정은을 권좌에서 내려오게 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자유와 복지를 주는 겁니다. 이 개념을 벗어난 북한 해방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을 계속 존중하자, 함께한다, 흡수통일하지 않겠다, 북한이 컬랩스, 붕괴되는 걸 원치 않는다. 겉으론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건 정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국가의 지도자가 교과서에, 때로는 연설에서, 때로는 언론에서, 때로는 대변인을 시켜서 5년간 우리의 정의감을 흐려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쁘신 자리에 왔으니까 몇 가지 짧은 문장 몇 개만 외워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동료분들하고 길게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인권을 보장해야 되는가? 인권 보장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아마티아 센이라는 인도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노벨 경제학상을 아시아 최초로 가져갔습니다. 우리가 가져갔으면 좋을 텐데. 여기다 아시겠지만 노벨 경제학상은 상당히 권위 있는 상입니다. 노벨 평화상하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권위가. 그런데 이 양반이 100년 정도 텀을 두고 연구해 보니까 이것만 외워가십시오. 대량으로 굶어 죽은 사태는 독재 국가에서만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북한 도와주자고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런 말 하죠. 북한이 잘못된 체제가 아니야. 가뭄이 들어서 그래. 홍수가 나서 그래. 미국이 안 도와줘서 그래. 아닙니다. 사람이 집단으로 굶어 죽는 건 100% 인재입니다. 경제학적 통계로 밝혀낸 이론입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오면서 보니까 어떤 대선 후보가 현수막을 붙여놨습니다. 사회주의가 답이랍니다. 자, 사회주의가 답이 아닌 이유는 사회주의자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PPT가 준비가 안 되니까 그냥 읽어드리면은 밀로반 질라스라는 그 공산당 간부가 뉴클래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신계급, 뭐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특권층에 해당합니다. 고백했습니다. 공산주의는 또는 사회주의는 모든 물건을 인민의 것이라고 하지만 인민의 물건을 관리하는 당 간부는 맘대로 써. 그러니까 평등할 수가 없어 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이게 57년 책입니다. 대체 57년 전에 대선배들이 다 얘기해놨는데 왜 아직도 사회주의가 답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는 인권을 보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권을 보장할 수 없으면 정의롭지 않은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경제 성장, 시장, 자유시장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왜 그런지는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합니다. 저 1997년에 이거는 이충근 박사님께서도 그 저희 박 개통의 이제 가장 대선배님이신 그 세뮤얼 립셋 교수님 그 이론을 많이 설명하셨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국가일수록 민주주의를 만들고 이끌어가는데 유리하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를 1997년에 뭐 지금은 원로학자가 됐습니다만 1997년에 그 아주 야심찬 두 학자가 전 세계에서 독재를 하다가 자유국가로 전환했던 135개 국가를 전수조사한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무식한 연구는 이후로 없는 것 같습니다. 135개 국가를 통계로 다 돌려보니까 재밌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1인당 GDP 3,000불이 안 되면 다 자빠집니다. 민주주의 해도. 1인당 GDP 3,000불이 안 되는 나라가 민주화를 해봤자 다 자빠집니다. 3,000불에서 6,000불 사이에 하면은 성공 확률이 꽤 높아집니다. 9,000불 이상이면 하나도 안 무너집니다. 자, 그러니까 외우기 쉽죠? 지금까지 100년 동안 대량 아산은 독재국가에서만 발생했다.
1인당 GDP 3,000불에서 6,000불이 안 되는 나라가 민주화해봐야 자빠진다. 너무 여기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새 민주주의나 민주화를 주제로 한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영화만 보다 보니까 어떤 착각을 하게 되냐면, 아, 민주주의는 시위대가 만드는구나. 아, 민주주의란 것은 저항으로 성취되는 거구나. 물론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 바로 경제성장입니다. 그럼 경제성장은 누가 만든 거죠? 열심히 묵묵히 일하고 세금 낸 분들이 만든 겁니다. 그분들이 진짜 민주화 인사들입니다. 그게 사회과학적 통계고 사회과학적 결론입니다. 1997년에 이 연구를 뒤집을 만한 연구는 이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제성장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된다는 건 인정하지만 뭐 일부 구간에서는 조금 도움이 안 되는 측면도 있어라고 뭐 말하자면 저 볼멘 소리 하는 정도 논문은 몇 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경제발전을 얘기하면서 우리 70년대, 80년대 군사정부를 상당히 나쁘게 얘기하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경제발전을 잘 시켜놨지만 민주주의에 역행했잖아. 우리가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제 답을 줘야 되는 겁니다. 경제성장이 민주화를 앞당긴 핵심 요인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러한 사고방식의 그 조상이라고 그럴까요? 원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종속이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종속이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60년대에 우리 젊은이들의 가슴을,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다소 그 낭만적인 이론입니다. 가난한 나라가 돈 많은 나라하고 교역할수록 더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자급자족하고 살든지 비슷한 또래끼리만 교역하고 살면서 목가적으로 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론은 지금 형편없이 박살났습니다. 그걸 박살낸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종속이론대로 하면 진작에 망해서 거덜났어야 되는데 10대 경제강국이 됐습니다. 근데 종속이론을, 종속이론을 만든 그 피터 에반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양반은 피터 에반스 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학자가 아닌 거죠. 그를 숭상하는 후배들이 쫙 나오면서 학파가 있습니다. 근데 피터 에반스라는 학자가 1987년에 아주 자전적인 논문을 한 편 썼습니다. 우리 종속이론 후배들, 내가 가르친 종속이론을 배우고 지금 따르고 있는 후배들, 미안하지만 우리 반성하고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다. 왜? 한국 때문에 그래. 근데 그 이유가 참 재밌습니다. 이거는 무슨 우파 신문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서구의 기준으로 봐도 상당한 좌파 학자가 한 얘기라는데 우리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미의 수많은 가난한 나라들은 왜 다 굴러떨어지는데 왜 대한민국은 부자가 됐는가를 그분이 정말 머리를 짜내서 설명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세 가지만 설명하고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에 대한민국의 1세대 기업인들이, 그럼 대개 이병철, 정주영 그 세대 말하는 겁니다. 1세대 기업인들이 돈만 벌지 않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솔선한 점은 남미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군사정부의 막강한 실세들은 외국 자본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왔을 때 그것을 소수가 갈라먹고 소수끼리 해먹는 걸 강력하게 방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남미처럼 굴러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럼 대충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북한의 해방의 핵심입니다. 북한에 정치적으로 자유를 줘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시장경제를 돌려야 된다. 그러려면 김정은은 내려와야 된다. 이 단순한 논리를 정말 해괴망측하게 비틀고 왜곡하고 물타서 만들어놓은 논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입니다. 지금 통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적화통일,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공생하겠습니다. 대화하겠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와 공존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와 대화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에 돈을 주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네. 그리고 북한을 해방하는 데 있어서 자꾸 독일 통일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모든 통일은 한 나라가 망해야 통일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독일 통일 직전에 있었던 얘기 한 가지 하면서 제 발표 마치겠습니다. 1989년에 헝가리가 이제 무너졌습니다. 공산국가가. 근데 헝가리 바로 옆에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이 애매해진 겁니다. 국경을 지키던 군인들이 이제 군기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동독에 있는 똑똑한 대학생들이 헝가리는 같은 공산국가니까 좀 다녀올게요. 그래서 헝가리로 간 다음에 오스트리아로 피해서 튄 겁니다. 그래서 1989년 10월까지 약 3만 명이 그 경로로 도망갔습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를 서독이 아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거짓말하는 분이 너무 많아요. 동서독처럼 햇볕 정책하면 우리도 동서독처럼 통일될 수 있다. 너무나 이 정부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새 정부에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북한의 정치적 자유를,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를, 그리고 김정은에게 철퇴를. 이상입니다. 예.